1절로 22절에 믿음의 길 축복의 길입니다. 얼마 전에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소책자 속에 보잘것없는 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먼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행차하신 가운데 힘센 청년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큰 돌로 옛말로 신장로 길에 왕께서 그 돌을 길 한가운데 신하들을 시켜서 굴려다가 놓고 어느 누가 그 돌을 치우는가를 멀리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지나가면서 쓸모없는 돌덩이가 굴러나갔다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한 관리가 지나가면서 쓸모없는 돌덩어리가 굴러나왔구나 하고서 이 사람도 지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한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힐끗 보면서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채소를 가득 지게 메고서 시장에 내다 팔려다가 가다가 그 돌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그 돌을 굴리고 여러 번 땀 흘리면서 기어이 치우게 되고 그 돌을 굴려다 보니까 그 돌이 있던 자리에 주먹만한 그 구덩이에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많은 검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의 편지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은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어린 왕의 편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생활할 때에 돌과 같은 장애물과 또 고통을 안고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 고통 속에 숨어있는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을 물론 만나야 되겠죠. 복을 받는 그런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기서의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은혜는 그 시간 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본문 4장 1절로 22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로부터 말씀드리자면 룻기의 시작은 고통과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텅텅 빈 곳에 채워주심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고난을 소망으로 또한 눈물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이요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가지의 축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룻의 축복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떠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루시 인생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신앙의 길로 들어섰을 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모압 여인 룻은 잘 생기지도 못했고 품위도 없는 아주 초라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할 수 없었던 일까지 겨우겨우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여인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아내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모압 룻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러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계획은 루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비록 보잘것도 없고 미천한 모압 여인으로서의 이방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루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어떤 의로움이나 흠없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격 없어 보이고 자랑할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 대해 세울 것도 없어서 그러한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붙잡기만 하면 구속과 은혜를 받을 만하면은 얼마든지 축복의 도구라고 하는 통로를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희망과 또한 그리스도의 광명을 찾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밝게 비치시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룻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룻을 향한 축복의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돌아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내 아들 사람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롯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룻을 축복하는 말씀 속에 모압의 룻을 라헬과 또한 네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여인과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라헬과 네아는 야곱의 열두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을 이루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여인들이 바로 라헬과 네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그 두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라헬과 레아입니다. 그러므로 열두 지파가 형성되고 그 지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 룻의 역할이 바로 그 여인의 라헬과 레아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을 통해서 태어날 후사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을 통해서 태어날 후사에 대해서 아주 참 묘한 그런 말씀의 내용의 기록인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기록되었습니다. 이 젊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느끼세의 루색에 대한 말씀이죠. 모아위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서 붙쫓았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룻이 낳게 될 후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후사는 다말이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보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을 이어지는 자가 그것을 통해서 태어날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루스를 통로로 사용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대한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에서 살던 가이옷은 참으로 처절한 여인으로서의 그 평범하게 살다가 무쳐질 뻔했던 루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택을 받게 되고 세상을 축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압 여인입니다. 선택받은 룻의 축복은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출세하는 것도 아니라 세상에서 전부담도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라고 하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였다는 것이 룻기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으나 어느 날 알 수 없는 날에 하나님의 눈도장을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눈에 인정을 받게 되어서 선택을 받게 되고 가장 가치 있고 헌신자로서의 룻의 자랑스러운 축복이 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세상에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축복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나누어주는 적극적인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을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살 때에 좋은 것을 구하기 보담도 내가 적당히 사용할 것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있고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야 되겠다고 하는 물건,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런 분을 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부르시고 또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 내 이웃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바로 그게 선택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사회를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고 이 민족과 모든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은 루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변하게 하시는 축복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의 능력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축복의 길이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열려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